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우리 또 원리스 비전홀 모든 우리 예원 가족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권세를 마음껏 누립시다. 자, 이거 이런 말씀 가지고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를 재미있게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불교는 마치 조상집, 이 조상집과 같다. 인생 무상을 외치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 살지도 않는 것 같은 지주군 같은 이 고요한 절간 마치 상갓집이 아닌가. 그리고 이 유교는 이 제사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사집이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효도한다라는 명분 하에 평생을 그렇게 이 제사를 지냅니다. 유교 방식대로 살면은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그야말로 시간이 다 갈 정도로 그렇게 이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유교 집안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분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자, 이와는 달리 기독교는 무슨 표현을 했느냐?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의 이 감사의 축제가 계속 그렇게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아멘. 교회 나와가지고 얼굴이 수검정이 돼가지고 세상 짐을 다 진 것 같이 그냥 무슨 갈등이 그래 많아가지고 웃는 것도 어색하고 표현도 어색하고 박수도 못 치고 손도 못 들고 사랑의 표현도 못하는 그런 불교 있을 때 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그 습관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당장 치유되시고 행복하고 밝은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적극당하고 하는 그 말을 합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에 세상이 다 불안하고 건강도 경제도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틀린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문제와 사건을 불신자와 똑같이 당하지만은 영적 눈이 있어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 문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즐거워하는 존재. 왜 그런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을 바꾸기 때문에 이 삶의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저에게 힘을 줬던 말씀이 이 말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래서는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무슨 누구 말 한마디에 무슨 사건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다 축복으로 바꿀 거니까. 그걸 저는 이 언약 잡고 지금까지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모여 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이 과정 속에 있는 거, 이 과정이요, 과정. 과정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일비 하지 마라. 내가 네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데, 책임지시겠다는데, 뭔 너무 밤새도록 걱정, 염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다 완벽하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장됐어요. 이분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사세요. 고백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걱정하거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장해서 왜? 2, 3, 7, 5천 전족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유 있잖아요. 이유. 우리가 실제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체험해야 돼요. Heavenly power. 진짜 제가 특강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Heavenly power 위에서 주신 힘, 아래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힘 빼는 짓만 해요. 이 땅에서는 계속 힘 빼는 말만 해요. 힘 빼는 일만 생기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눈만 뜨면 생겨납니다. 그런데 Heavenly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런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불신자하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무슨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눈을 뜨면서 고백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암탉이 날개리 병아리 품듯이
지켜주지 않겠냐? 아, 불법을 속여서 지켜줬는데. 사자굴 속에도 지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만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오직 걱정, 오직 불안, 오직 불평, 불만.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알지, 다 고백하지, 다 가짜요 그거다. 말 한마디 딱 들어오면 그 사람 영적 상태 금방 알잖아요. 아,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이 없구나. 야, 이분은 평신도인데 진짜 이분 하나님 있네.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안다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아는 것하고 누리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아니, 교회 나오면서 뭐 더더구나 이 영교회 나오면서 복음 모르겠어요. 새신자부터 듣는데 많이 듣습니다. 매주 듣습니다. 알리듯이 방송에서 맨날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안, 치유가 안 돼. 잠 못 자. 약을 먹어야 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잠 못 잘 정도로 걱정근심하게 만듭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린 것은 큰 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누리는 사람 특징 열매 나와요. 응답받아요. 증거 주세요. 사실 복음을 아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여기에서 누리는 단계로 영적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영적 업그레이드. 아, 정말 이분은 영적 업그레이드 됐구나. 해가 바뀌면 영적으로 좀 바뀌어져야지. 새로운 새해를 주셨으면 새로운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날마다 되어져야지. 새날을 주셨는데 새날 맨날 새날 주시잖아요. 아멘. 새롭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다 그래요.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은 그냥 반복하는 거지요. 뭐 그냥 생명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지요. 지루하지요. 답답하지요. 재미없지요. 종교생활. 힘들기만 하지요. 종교생활은 다 그렇습니다. 뭐 불교나 전지교나 기독교나 종교생활은 다 같아요. 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실제로 삶 속에 살아있는 역동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역동하는 이런 신앙생활.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느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자, 로마서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 내리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4장까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쭉 말씀한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었다. 자, 본문 직전 말씀인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너는 죄 없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의인이 뭐예요? 죄인과 의인 차이 뭐예요? 의인은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천국에서 평생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감격 속에 매일 잔치 축복이라 이것을 누리도록 부활하셨다.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이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렵게 하기,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부활절 나를 어렵게 하신 날이다. 이 부활절의 감격. 주님의 탄생 성탄절.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구원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구원 가지고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 감격이 특별히 늘 그렇지만은 특별히 나를 정해서 매일이 주일이지만 오늘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성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매일이 주일. 아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인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냐. 이제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고. 아멘. 특별히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 표현은 영어로 뭡니까? receive, 받았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성취한다, achieve가 아니고 receive, 내가 그냥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요? 영생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은 끝이에요. 아멘 하고 받은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누려야 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려야 돼. 엔조이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잡힌 게 없어. 막힌 게 없어. 겁낼 것도 없어. 이거 아예 못해. 이거 깨워서 오케이. 남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에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실 마스크 딱 쓰고 와서 예배 데려가면 안 걸려요. 그렇죠? 마스크 딱 코 딱 물려가지고 딱 예배 드리고 가면 안 걸려요. 뭐 식사를 합니까? 뭐 다른 거 알지 없지. 예배만 딱 데리고 쫙 간다.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 나오세요. 걸려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거야. 안 해줘도 괜찮아. 천국이야. 아멘. 뭐가 완전 완벽한 보장이 되었는데 뭘 그렇게 벌벌 떨며 삽니까? 이 눈치 저 눈치 그렇게 힘들게 살면요 여러분 사단에게 계속 속게 됩니다. 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뭐냐? 누린다. 뭘 누리라는 얘기냐? 그 핵심이 뭐냐? 가장 많은 건 누리지만은 그 중에 누림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을 평소 때 많이 좋아해야 돼요. 평소 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악기가 떠난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절, 허감이 왔다가 찬양하면 싹 부르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불러도 신나잖아요. 그 노래들이 다 슬픈 노래고 다 떠나는 노래고 깨진 노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잘 보시라니까 제가 대중가요를 자세히 가사를 보니까요 다 끊어지고 떠나고 울고
전부 그거예요. 뭐 사랑한다가 거의 별로 없고 거의 다는 막 사랑했는데 떠나고 울고 막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놓으면 계속 떠나고 울고 그런다니까. 찬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찬양하고 하면 살리는 노래란 말이에요. 같은 노래라도 어? 찬양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네 찬양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하면 살리는 이 모든 속에 있는 저주가 다 물러가는 게 찬양이에요. 잘 보세요. 영적 건강한 사람은 찬양을 잘 좋아해요. 그리고 자주 불러요. 그런데 그 영적 안 건강한 사람들은 찬양을 듣지도 않지만 부르지도 못해. 입을 벌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10년만 제대로 믿어도 엄치 없어요, 엄치. 아, 찬양을 계속 10년을 불렀는데 어떻게 엄치가 됩니까? 엄치가 치유되지. 노담 그렇지? 그렇다잖아. 그래서 나 노래 못 불러 그런 소리 하면 은혜 못 받아서 그 말 똑같아. 그렇다고 노래방 가라 그 말이 아니고 찬양을 평소 때 그렇게 부르면요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목소리도 치유되고 생활도 치유되고 삶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 찬양대 우리 이 찬양대가요 지금 주일날 오면 막 매시간 찬양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양해요. 그것만 돼도 엄청 치유될 거라고. 찬양하면 복식호흡이 됩니다. 소리를 빼야 되니까 생전 안 하는 복식호흡을 지도 모르게 돼요. 쭉. 그래서 이 성악가 오래 삽니다. 복식호흡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이걸 빨리 쓰면 빨리 죽어요. 개들 하다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길게 그래서 찬양을 하면 여러 가지가 좋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좋아요. 여러 가지. 이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with oneness 이마누엘 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절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아니 품속에 아기가 어느 어머니 품속에 있어야 행복하지. 어머니 시장 간다고 다른 사람 맡기면 울기 시작한단 말이야.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해. 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말라 죽지 바삭바삭. 인간은요 다른 고집할 거 없어요. 따지지도 마세요. 따질 IQ도 안 돼요. 전능자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줘요. 그냥 믿어라. 아멘. 그냥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으라고. 무슨 전능자가 한 것을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이해가 안 돼. 나 이해가 나 믿을 수가 없어. 뒤져라 뒤져. 이 믿어지는 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다. 말씀 은혜 받았다. 큰 은혜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참 평안하겠어요. 참 안식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거기서 참 평안이 있지. 자, 전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첫 고백이 뭐냐? 아, 이제 좀 편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평안하다. 그 불안에 좀 마음이 편안하다. 장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노릇 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뭐냐? 영접의 영접. 영접시켰다고. 응? 보는 순간에 저거. 보면 바로 날 영접시켰어. 보고 예수 안 믿고 날 때 바로 영접시켜버려. 지난주도 미장원 원장님 딸 보고 너 영접하자. 딱 잡고 영접시켜버려. 영접을 하고 나면 사람이 딱 바뀌어버려. 그때부터 맑게 알아듣는다니까. 예수 영이 들어가야 그다음 말을 알아듣지. 그때
말로 다 변화해서 평안이 쫙 임하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 평안해요. 이번 주도 우리 무속인 전도팀들 대단해요. 장서희 무속인 돌아왔죠.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2부 무속인 전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장서희 그 자매가 하는 32살인데 하는 그 자매 법당을 누가 박살냈나. 최근에 돌아온 한지연 성도, 이 최근에 돌아온 최윤정, 이 무속인 출신들이 법당을 깨는 걸 제게 동영상 보내줬더라고. 무속인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법당을 과감하게 그냥 믿음으로 깨더라고요. 그 못 깨거든요. 무속인도 겁이 나서 못 깹니다. 이렇게 사람이 확 신분이 바뀌어서 권세 사용을 확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당장 즉시로. 자, 2절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누리는 삶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응답받을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받을 특권이 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을 때는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대제사장만 대표로 희생 제물을 들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말가죽으로 된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성도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 그 못돌아온 지성소가 이제는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의 이 특징,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이제부터 즐거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 기쁨의 삶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올 수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는 언제나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더 크게 올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환난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환난 왔는데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키워지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환난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인내는 막연하게 참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막연하게 참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 연단은요, 헬라어로
도키메라 하는데 이것은 단단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연단은 단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연단은 우리를 보다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뭡니까? 예체질. 영적으로 불순물 많아. 그 불순자 때 가졌던 그 종교 생활할 때 가졌던 그 불순물들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뭐냐? 연단의 연단. 자, 영적인 건강에 전혀 필요 없는 뭐요? 군살들을 빼내버려. 쓸데없는 군살들 싹 다 빼내자.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연단받은 사람들이에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군사를 다 빼놓고 하나님 쓰기 합당하게. 성경에 보면요, 욥이 이 연단 대명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이 연단의 대명사, 동방의 가장 큰 부자 그래서 동방 아시아의 가장 큰 이 부자인 욥, 하루아침에 자녀 아들 일곱 딸 셋 건물이 압사되가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싹 다 깨버렸어. 그 정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정수리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욥이 당했습니다. 자, 이런 욥에게 자 욥의 아내가 뭐라냐?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식 다 죽어 마누라 떠나 재산 다 날라가.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한마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영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 사실적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한 거 연단 과정 속에서. 이런 연단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요 갑절로 더 줬다. 동아시아의 최고 부자인데 갑절로 더 줬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그렇게 살면서 아들과 손자 네 대를 보았어요. 아들 손자 네 대를. 재밌는 거는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렇다면 이 욥이 새롭게 재혼한 아내의 미모가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이 원단을 여러분 잘 묵상을 많이 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갈수록 내 삶이 내 하나님 쓰임 받는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묵상해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 겁먹지 마세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참 소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름 이유입니다.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이유. 즐거워. 계속 즐겁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에요. 그 즐거움을, 이 즐거움의 근원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8절, 8절입니다. 8절.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라, 증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절거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보상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얻은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누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아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아멘. 즐거워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카우코메타, 카우코메타라고 헬라말인데 보통 즐거움보다는 뭐야, 높은,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 잘 들으세요. 그, 여기서 즐거워한다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즐거움에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 그걸 뭐라 하느냐? 자랑이네, 자랑. 그, 즐거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소문을 내고 자랑할 정도의 기쁨의 맛.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거를 맛보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즐거움은 일시적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하루 즐거웠다 그 다음에 인상 팍팍 쓰고 아니에요. 그 속은 거예요. 전천후 즐거움 아시겠습니까? 전천후 즐거움이에요. 전천후 상관없어요. 돌았다 해도 상관없고 미쳤다 할 수 없고 모질랬는데도 할 수 없어요. 늘 즐거워야 돼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즐거워야 돼요. 이 즐거움으로 시험 이기고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찰스 스폴츠 목사님이 한 시골 농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농가 그 마당 한편에 풍량계가 있어요. 풍량계를 이렇게 풍량 끝에 바람 방향을 그렇게 가리키는 화살촉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 화살촉 밑에 뭐라고 글씨를 써놨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써놨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스폴처 목사님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뀌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농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플랫폼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절대 복음 인생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여성 사업가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사업가입니다.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인쇄했던지 기본적인 것으로도 돈을 쓰지 않았어요. 난방조차도 하지 않았고 난방도 하지 않고 돈 나간다고 차가운 오트밀을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데도 결혼할 때도 이 남편과 재산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남편이 만약에 파산하면 이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했대요. 무서운 여자지요. 그뿐 아니라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 다리를 다쳤으면 당연히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무료 병원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 아이의 다리에 파상풍이 와가지고 다리를 절단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었어. 지독하지요. 무료 병원 찾다가. 자신은 탈지유의 효능 세미나를 하는데 탈지유가 뭐냐면 우유의 지방을 빼고 나머지잖아요. 탈지유 이거 이 세미나 이게 하다가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망할 때에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으로 치면 20조라고 20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월가의 마녀라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여자인데 20세기 중반까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티 그린이 평생 돈을 모은 20조 누가 썼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돈 모은 데만 집중했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 어리석은 삶. 상상해도 됩니까? 제가 왜 이 말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구원받고 받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영적 권세가 엄청나고 놀랍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 이거를 마음껏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여자처럼 어마어마한 거 주었는데 이걸 사용을 못해 누리지를 못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기는 이 삶 정말 즐거우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예 라고 답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눌려있어요. 지금 환경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다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내 신분과 권세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 자랑할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자랑할 자리. 그것이 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혹이라도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 하면 이제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누리는 영적 축제 인생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